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농업 농촌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높습니다. 우리 농협도 고향사랑기부제의 붐 조성을 통해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9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어기구 의원, 서용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성희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문과 쌀 소비 촉진 떡 등을 배부하며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농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 그리고 농축산물 중심 답례품 선정으로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홍보와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인 농업 농촌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향길 편안하게 다녀오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